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처벌법과 종료가 임박한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중소기업인들은 현행 노동 규제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답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물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고용과 노동 정책의 불균형입니다. 특히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 인해 중소조선업의 경우 근로자 4명 중 3명의 임금이 삭감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접수됐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설명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에서 연 72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일부 대선 후보들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처벌보다 산재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 대책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이자 상환은 자율에 맡기고 대출 원금은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중기중앙회는 2022년이 우리 경제에 있어 큰 의미가 있는 경제사회적 대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와 코로나 등 급격한 변화의 파고가 예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새 정부를 상대로 한 중소기업 정책 제안,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 지원, 노동 리스크 감소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네 가지 큰 줄기의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올해를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